쌀쌀쌀쌀쌀밤. 여러분은 평소에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일상 속 공포증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추락의 두려움을 느껴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증상. 우주공포증.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우주에 사진, 영상 등을 보기만 해도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증상. 심해공포증. 어둡고 깊은 바닷속이나 심해어의 사진, 영상 등을 보기만 해도 답답함과 공포를 느끼는 증상. 첨단공포증. 바늘이나 칼, 모서리, 연필 등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질을 보고 감정적 동요나 공포를 느끼는 증상. 황공포증. 원이나 구멍 같은 작은 것들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을 보면 혐오감이나 공포를 느끼는 증상. 대인공포증.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직접 마주치는 것에 있어서 심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증상. 폐소공포증. 엘리베이터, 터널, 비행기 등 닫히거나 좁은 공간에 있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증상. 전화공포증. 전화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긴장돼서 웬만한 일들은 문자 메시지로 해결하는 증상. 삐에로 공포증. 삐에로 분장을 한 모습에서 알수 없는 꺼림칙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 시선 공포증.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상황이 오면 병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 풍선 공포증.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무서워하거나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만 봐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증상. 동물 공포증. 사자, 호랑이 같은 무서운 동물이나 거미, 바퀴벌레 같은 혐오스러운 곤충, 비둘기, 닭 같은 조류를 무서워하는 증상. 여러분은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나요? 이외에도 다른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